진정한 사랑과 첫눈에 반하는 것의 8가지 차이점. 첫눈에 누군가에게 반하거나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나요? 너무나 강렬한 여러 감정들 속에서 이걸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첫눈에 반하는 것은 사랑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냥 지나가는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아채기도 전에 잊혀질 수도 있죠. 만약 지금 누군가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건지 또는 그냥 일시적으로 반한 건지 잘 모르겠다면 이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이 두 가지 강렬한 감정이 어떻게 다른지 배워보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벨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 8. 일시적으로 반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첫눈에 반하는 건 하룻밤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한 남자가 하루는 정말 짜증이 났는데 다음날 갑자기 너무 잘생겨 보여서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죠. 잘 모르는 누군가에게 어쩌면 말도 한 번 안 섞어본 사람에게 그냥 반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느낌이 너무 강해서 그 사람 말고는 온 세상이 흐려 보이고 왠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운명이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데 내가 잘 모르고 또 나를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어 이성이 돌아오면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끌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첫눈에 반하는 것은 시작하는 것만큼 끝나는 것도 빠릅니다. 하루 만에 반했던 감정이 사라질 수 있죠. 그렇지만 사랑은 이런 방식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첫눈에 반하는 감정은 흐지부지 되어서 그저 창피한 이야기만 남기고 스스로에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라고 반문하게 할 수 있죠. 그래도 계속 이 감정을 따르다 보면 사랑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7. 사랑은 시간을 두고 발전한다. 사랑에 빠진다는 말을 생각해보면 시간을 두고 서서히 생기는 감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친밀함이 수반되는데 한 사람을 이렇게 친밀한 수준으로 알려면 꽤 시간이 걸리죠. 사랑은 서서히 생깁니다. 상대방과 친구가 되어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서로의 차이점이 얼마나 잘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알아가며 자라나는 감정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 지식에 집중하는 반면 첫눈에 반하는 감정은 상대방에 대한 판타지 같은 부분에 더 집중합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안다는 겁니다. 첫눈에 반하는 경우엔 상대방에게 어떤 완벽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죠. 민지가 빠지는 게 뭐가 있어? 그저 완벽할 따름이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을 잘 웃게 만든다는 것도 알지만 계속 돈에 대해 얘기하면서 성가실 수 있다는 점도 압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전체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을 더 만날지 결정합니다. 6. 첫눈에 반하는 것은 감정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 첫눈에 반해본 적이 있다면 느낌이 어땠나요? 온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황홀한 순간을 겪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첫눈에 반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강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아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반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사람만 온종일 생각하면서 돌아다니고 때로는 자신의 안전을 해치기도 합니다. 너무 신이 난 나머지 친구들, 가족, 심지어 마트 종업원에게까지 이 사람에 대해 얘기를 하죠. 어떤 면에선 첫눈에 반하는 게 구름을 타고 둥둥 떠다니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장밋빛으로 보게 되기도 하죠. 이렇게 한껏 고조된 감정은 내려오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시간을 보낸 뒤 헤어질 때는 행복한 감정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 얼마간 보지 않으면 감정이 정말 가라앉을 수도 있죠. 방에서 나오기도 싫거나 상대방이 파티에 없다면 파티에 가기도 싫고 또 이 감정 때문에 방해가 된 나머지 성적이 확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첫눈에 반하는 것은 터널 비전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터널 끝에 있을 때에는 삶의 밝은 빛이 보이지만 상대방이 없다면 이 상태를 견디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감정은 정말 피곤할 수 있습니다. 5. 사랑은 꾸준하고 더 균형이 잡혀 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좀 더 담담한 감정입니다.
하늘 위를 떠다니는 감정 대신 땅에 꾸준히 발을 붙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굳게 자리를 지키고 있기에 다른 종류의 힘을 느끼게 되죠. 첫눈에 반하는 것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이제는 상대방이 내 옆에 있으면서 모든 면에서 도와줄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상대방을 보는 게 여전히 신나지만 미래 계획에 대해서도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게 되면 사랑한다는 사실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거리는 중요하지 않죠. 사랑을 할 때는 첫눈에 반하는 것처럼 정신을 빼는 게 아니라 감정이 전반적으로 더 꾸준한 편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4.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일을 함께 헤쳐나간다. 서로를 사랑하는 커플은 이미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것이 뭔지, 서로에 대해 어떤 어려움을 부딪치게 될지를 잘 압니다. 처음으로 큰 싸움을 하게 되면 이들은 변치 않은 유대감이 있기 때문에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감은 육체적인 끌림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같은 곳에서 살고 싶고 예술이나 따분한 뭔가에 서로의 열정을 공유하거나 직업적 흥미가 비슷할 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의견의 차이가 있고 시련을 극복해 나가고 상대방에 대해 화가 나는 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3. 사랑은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집중을 한다. 사랑에 빠져 첫눈에 반하는 감정을 넘어선 사람들은 서로의 진짜 모습에 대해 거리낌이 없습니다. 화장을 안 한 상태 또는 예쁜 옷을 안 입은 상태로 만나기? 괜찮아요. 일어나자마자 입냄새가 나도 바로 키스하기? 괜찮아요. 자신의 가장 연약한 모습 보여주기? 괜찮아요. 이 모든 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커플이 서로에 대해 편하게 느끼며 자기 자신이 되기를 결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더 이상 상대방에게 화장, 완벽한 머리, 예쁜 옷으로 좋은 인상을 주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잠옷을 입는 것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죠. 당연히 많은 커플은 사랑에 빠지면 육체적으로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 하지만 정말 그러고 싶을 때만 그러는 겁니다. 관계가 서로의 외모에 근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죠. 2. 첫눈에 반하는 감정은 어려움이 생길 때 사라질 수 있다. 내일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밴드를 상대방이 너무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떡하죠?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성가시게 한다면요? 이렇게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순간이 항상 오고 그들의 결점을 모두 보게 됩니다. 그냥 첫눈에 반한 거라면 상대방의 결점을 자신은 감당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은 그냥 즐거움만 원했으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의 결점을 알고서도 곁에 남기를 택하기도 합니다. 1. 첫눈에 반하는 것은 외모에만 집중한다. 상대방을 보러 갈 때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요리조리 꼬아보거나 어떻게 하면 더 예쁘고 섹시하고 귀여울 수 있는지 궁리를 합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것은 외모가 전부이며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지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선 육체적 끌림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첫눈에 반한 사람에겐 절대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튼 살, 고르지 못한 피부톤, 상처, 내추럴한 머리 등 자신의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이걸 상대방이 보면 저 멀리 다른 나라로 가고플 만큼 너무 창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외모에 강한 초점이 맞춰져 있죠. 상대방을 볼 때마다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뛰며 설레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기억 속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그릴 순 있지만 그들의 꿈이 뭔지,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는지를 모른다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 첫눈에 반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성격에 대한 깊은 통찰력도 포함하거든요. 누군가에게 반했는데 이걸 어떻게 정의할지 잘 모르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 경험 모두 삶의 건강하고 재밌고 평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밝은 면 구독자 여러분, 자신이 첫눈에 반한 사람과 사랑에 빠진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던 적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말고 친구들과 공유하시고 구독 버튼을 클릭해서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